우연히 다 죽여버리. 주단태는 내 거야. 안녕하세요. 지금 녹화 중이에요. 지금 녹화 중입니다. 네, 이쪽에 라방 카메라가 있고 지금 카메라를 하나 더 두고 하고 있거든요. 진짜 오랜만이죠? 6주를 제가 샌디에고에서 갔다 왔으니까 지금 두 달. 제가 올해는 지금 라방을 처음 합니다. 그래갖고 조금 어색한데 네. 두 달 쉬었다고 이렇게 어색한 일인가? 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천서진 스타일 메이크업을 할 겁니다. 천서진 스타일 메이크업인데 펜트하우스 2가 나왔잖아요. 근데 펜트하우스 1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1으로 할까 2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더 센 메이크업으로 가자는 의견이 있어서 1으로 하겠습니다. 1으로 하는데 사실 1은 머리를 풀러 해치고 막 도끼 가득하고 입 시뻘겋고 막 눈 막 웜통 가득한 음영 쌓고 이런 거거든요. 예. 그리고 머리를 풀러 해쳤어야 되는데 저는 2를 할까 하는 생각에 머리를 안 풀렀지만 예, 원에서도 머리를 묶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자 진행할게요. 근데 이게 귀걸이가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귀걸이를 빼고 하겠습니다. 귀걸이를 빼고 예, 인트로를 보여드렸으니까 귀걸이를 빼고 하겠습니다. 귀걸이를 빼고 아 그리고 이렇게 예, 정돈되지 못한 모습으로 새해 인사를 드려서 죄송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 주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진이, 우리 서진이가 아주 나쁜 년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서진이라고 할게요. 나쁜 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세상에 제일 나빠. 네. 우리 서진이 메이크업에서 포인트는 굉장히 매트하고 음영 빡 들어가고 이렇게 반짝거리는 게 없고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백설공주의 왕비 같은 느낌? 악하디 악한 거는 다 갖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느낌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크림펜을 먹여주고 그런 다음에 화장 잘 먹으라고 이거 스매시박스에 프라이머 워터를 좀 뿌릴게요. 제가 이거를 정말 사랑해서 이걸 맨날 뿌리는 건 아니고요. 그냥 손에 지금 집혀서 지금 맨날 쓰는 건데 예. 어쨌든 모공이 없어야 되고 굉장히 매트하고 약간 사람이 건조해 보여야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모공 프라이머를 쓰겠습니다. 이거 모공 프라이머는 타차의 The Liquid Silk Canvas 예. 모공 프라이머고 이건 제가 나름 애정합니다. 예. 일본 제품이라 제가 막 좋다고 말을 못하지만 좋긴 좋아요. 네, 그래서 로션 같은 제형이라서 이렇게 막 실리콘 포어 패셔널 같은 그런 이렇게 막 뭐라 해야 되지 실리콘 같이 미끄덩거리는 느낌보다 로션 같은 제형이라 그 모공도 잘 메워줘요. 그래서 모공용인 저에게는 아주 좋습니다. 근데 건조하지 않 그러니까 포어 패셔널은 좀 건조하잖아요. 근데 이건 건조하지 않고 촉촉하고 촉촉한 모공 프라이머라 그래야 되나? 요철을 메워주는 근데 처음에는 이게 뭐 그렇게 차이가 있나 했는데 확실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차이가 있어. 확실히 메꿔주면 메꿔줘서 모공이 큰데 좀 건조한 건 싫으신 분들에게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충분히 좀 흡수를 시켜주고요. 아무래도 지금 풀메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제 사랑 스매시박스 이걸 쓰겠습니다. 근데 요거 하나만 쓰면 좀 너무 뭐라 해야 되지 조금 부담스러워서 땡이돌이랑 같이 써야 되나? 네 랑콤 땡이돌이랑 살짝 섞을게요. 아 랑콤 땡이돌 다 썼나 본데 이제 안 나오네? 살짝 다 썼나 봐요. 이 정도로 제가 사랑합니다 땡이돌을. 자, 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섞어서 그 다음에 먹여줄게요. 요즘
샌디에고에서 너무 탔거든요. 샌디에고 캘리포니아의 그 햇빛에 제가 너무 탔어요. 손이 진짜 시커매요. 보이세요? 손 완전 시커먼 거? 네. 손이 너무너무 시커매졌어요. 이렇게 메이크업 포에버. 네. 메이크업 포에버 이게 되게 좋은 게 이게 이렇게 빠져요. 요 부분이. 그래갖고 팔레트에다가 따로 가져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좋더라고요. 커버력이랑 이렇게 좀 번들거릴 것 같은 부분만 살짝 커버력을 업해줄게요. 이렇게 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눈썹? 눈썹을 바로 갈까요? 눈썹이 아니 눈썹을 있잖아 이게 펜타스 2일 펜타스 1이원 메이크업은 특징이 눈썹이 굉장히 독특하더라고요. 눈썹이 회기가 도는 것도 아니고 거의 뭐 완전 미국의 금발 언니들 뭐그 눈썹 같이 그렇게 완전 연하게 그리는 게 특징인데 제가 그렇게 눈썹을 연하게 그려본 적이 없어요. 그래갖고 조금 동떨어질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최대한 눈썹을 옅게. 네. 그래서 눈썹이 옅어서 입술이 더 완전 더 빨개 보이게. 네. 다른 데를 힘을 특히 입술에 힘을 주는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근데 왜 이렇게 눈썹을 옅게 그렸는지 모르겠어요. 일부러 더 악하게 보이려고 그런 건가? 그 완전 입술이 도드라져 보이게 악녀 같은 그 느낌을 요색이랑 요색을 좀 섞어갖고 살짝 색깔을 좀 죽여줄게요. 요색만 써도 될것 같아요. 요색만 써서 눈썹을 없애볼게요. 오, 눈썹을 없애고 있어요, 색깔을. 이렇게. 이건 몰피의 M504고요. 눈 중앙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려요, 여기까지. 눈썹 바로 밑까지. 그래서 이렇게 높은 산을 그리게. 입을 먼저 싹 잡아놓고 한번 해볼까요? 눈에는 사실 그렇게 힘을 준 메이크업은 아니에요. 웜톤이 빡 들어가서 그렇지 눈에 그렇게 힘을 막 주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입술을 먼저 이렇게 눈 베이스를 해놓고 입술을 먼저 해볼게요. 입술을 이게 캐슬린 이거 제가 이거 신상인데 세일할 때 홀리 헉 예, 이게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자주 빛이 도는 예, 자주 빛인데 약간 번들번들하거든요. 예, 이런 느낌으로 한번 발라볼게요. 이제 안에 또 달라지니까. 립 라이너로 산을 살짝 교정해 볼게요. 이게 매트한 립이 아니라가지고 늦어지면 색 많이 빠져나가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요. 제가 뭐냐 샌디에고에서 입느라고 제가 유튜브를 신경 못 썼죠. 유튜브를 신경 쓸 겨를이었었어. 그래서 산을 좀 살려줄게요. 제가 지금 산을 좀 살리고 있거든요. 립 라이너로. 오잉코코나 칼라팝에 얘로다가 음영을 좀 천서진 씨와 조금 다른 음영을 좀 쓸게요. 네, 호크풀이어서 네, 눈에 보이게 요색이랑
구색을 살짝 섞어서 눈에 좀 또렷함을 줄게요. 또렷함. 이 고인 코코넛 요 컬러팝 요 팔레트가 제가 색깔 때문에 사긴 샀는데 가루날림이 제가 가루날림 그렇게 신경 안 쓰거든요. 근데 이거 너무 좀 심하더라. 이거 너무 심해. 너무 심해. 왜 이렇게 가루날림 심한 거야? 그래서 필이 좀 털어줘야 돼요. 와 진짜 너무 가루날림 너무 심해. 그래서 피부 화장했는데 다 떨어질 수 있으니까 진짜 잘 털어내야 되고 사실 이 팔레트를 쓸 때는 피부 화장을 먼저 하면 안될 정도로 가루날림이 심하더라고요. 이게 저렴하고 다 좋은데 컬러팝 제가 좋아하는데 색깔이 이쁜데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또렷한 작업을 지금 해주고 있고요. 여기 눈 밑에도 원래 삼각존만 채워줘야 되는데 이 아래까지 한번 쓱 지나갈게요. 뭐 애교살 같은 거 없고요. 애교살에 블링블링함을 주면 안 돼요. 러블리함은 다 버려야 돼. 사악해지려면 러블리함을 다 버려. 그래서 음영을 살짝 이렇게 그리고 진짜 처음에 보질 말아야지. 한번 보기 시작하면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약간 좀 미국의 Desperate Housewife 같은 그 위계주부들 그런 느낌이더라고 드라마가. 사실 진짜 현실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이긴 한데 말이 되면 안 되겠죠 현실적으로. 그런 사악한 인간들이 상류층에서 있으면 안 되겠지. 상류층이고 뭐가 돼? 그런 인간들 자체가 존재하면 안 되죠. 완전 다른 유튜버들 천사진 메이크업 하는 거 보니까 거의 할로윈 메이크업 수준으로 하더라고요. 눈썹 없고 완전 코 이렇게도 하고 완전 무슨 뭐 백설공주고 왕비 마냥 그렇게 했던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않고 하지 않고 그냥 조금 못돼 보이는 사모님 느낌으로다가 막 해보겠습니다. 못돼 보이는 사모님. 그래도 김소연 씨 같은 그런 큰 눈을 조금 연출하기 위해서는 속눈썹, 여기서 속눈썹의 힘을 좀 빌려야 되는데 사실 김소연 씨는 그 속눈썹을 거의 힘을 빼고 입술에 다 모든 힘을 다 실었기 때문에 입술에다가 이 포인트를 줘야 되지만 저는 눈이 조금 좀 답답해 보이고 호꺼풀이기 때문에 속눈썹을 좀 화려하게 하겠습니다. 속눈썹으로 조금 힘을 줄게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눈이 들리게 김소영 씨 같이 동그란 눈을 조금 흉내내기 위해서 느낌상 느낌 아니까 알죠? 느낌 느낌만 내볼게요. 이렇게 하고 이제 속눈썹 풀이 마르면 다시 아이라이너로 약간만 교정할게요. 제가 붙이는 이 속눈썹은 교정용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비싸게 흉내내는 용이 아니라 교정용이에요. 눈매 교정용 이렇게 하고 자 그래서 이거 훌라 라이트 요거랑 이좀 너무 그레이 빛만 돌면 안될것 같아서 요거랑 섞을게요. 요거랑 그래서 요거를 살짝 입혀준 다음에 이렇게 입혀주고 블러 라이트랑 그리고 요거랑 살짝 다 섞어서 섞어. 블러 라이트가 제가 되게 미니 사이즈가 있어가지고 쓰기가 조금 불편해요. 이렇게 좀 먹여준 다음에 칠게요 이제. 그리고 진짜로 여기가 없어야 되거든요. 여기가 튀어나오면 안 돼. 여기가 죽는 게 포인트야. 그래서 나이가 좀 들어 보이게. 여기를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자, 그래서 이렇게 우선 삐죽하게 좀 최대한 삐죽하게 최대한 삐죽하게 삐죽해지진 않겠지만 성형수술 한번 해볼게요. 제가 여기 외곽만 이렇게 하고 턱을 좀 많이 치는데 오늘은 여기를 많이 깎을게요. 여기 완전 미국 언니 스타일인데 여기를 깎아서 광대가 튀어나오고 여기가 완전 들어가 보이게
여기를 한번 쳐볼게요. 예, 네, 되게 입체적인 얼굴이라 진짜 난감해요. 굉장히 여기가 들어가고, 여기는 나오고, 막 이러기 때문에, 여기 밑에를 쳐야 돼요, 여기. 붓을 최대한 세울게요. 붓을 좀 최대한 세워서, 여기 부분은 웜톤이 안 되고 그림자 부분이 돌도록. 여기 밑에를. 붓을 최대한 세워서. 이렇게. 우와. 오! 차이 나는 거 보이세요? 여기는 들어가고, 여긴 나오고. 우와, 쉐딩의 효과가 이런 겁니다. 어머, 너무 다른데? 어머나, 어머나. 이거 보세요. 정면, 이게 이렇게 보면 좀 티가 많이 나는데, 이렇게 보면은 너무 완전 비대칭 같이 보여요. 대박이구나. 이렇게 하고, 여기를 살살살. 이렇게. 세상에. 쉐이딩이 이렇게 무섭지? 남쳤더니 얼굴이 너무. 이게 비대칭이 될 정도로 얼굴이, 와! 자, 다시 헤이즐 그레이로 쉐이딩의 힘을 우리가 여기서 또 알게 되는군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세워서, 이거는 좀 붓을 세워야 될것 같아요. 이거 할 때는. 붓을 세워서. 자. 원래 저는 쉐이딩 할때 브러쉬도 되게 멀리 잡거든요. 근데 이건 가깝게 세워서. 완전. 그리고 여기 외곽은 쓸어줄게요. 어쨌든 이 광대가 튀어나와 보이게 광대 밑으로 쉐이딩을 주는 게 포인트라서 밑으로 줬고, 그런 다음에 좀 훑어주고, 최대한 늙어 보이고, 얼굴이 좀 갸름해 보이려면 이런 식으로 쉐이딩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살짝 이제 좀 힘을 뺄게요. 손에 힘을 빼고, 이렇게. 자, 여기 음영 빡준게좀더 티가 더 나도록. 그래서 요 부분, 광대 부분이 좀더 도드라지도록 요런 부분에다가 살짝 음영을 더 줄게요. 아니, 양감을 줄게요, 양감. 이렇게. 살짝, 아까 사실 파우더 처리 해놓긴 했는데 뭐. 파우더 파운데이션이니까 파우더 파운데이션 위에 살짝 컨실러 얹어도 뭐. 큰 무리는 없거든요. 광대가 좀 살게. 광대가 빡 살아 보이게. 이렇게 하고, 블러쉬는 따로 안 해요. 블러쉬는 따로 안 하고, 그냥, 쉐이딩이 블러쉬 거니 하고, 쉐이딩은 아이라이너로, 속눈썹 교정을 좀 할게요. 톰포드 아이라이너로, 살짝, 그, 아이라이너를, 과하게 빼는 그런 화장이 아니기 때문에 살짝만. 요걸로. 헤이즐 그레이 요걸로. 코를 최대한 비슷하게 해볼게요. 이 똥똥보를, 요 똥똥보를 죽여야 되거든. 똥똥보. 보코. 똥똥보 말고 보코로 하자. 보코를 하는 게 낫겠죠. 자, 요거를 짙은색이랑 옅은색 요 부분을. 그래서 오늘은 메이크업 여기까지입니다. 어때 보여요? 어때 보여요? 다 죽여버리겠어. 오윤이, 다 죽여버리겠어. 주단태는 내 거야. 그 제일 웃기던데, 버스신. 자, 이렇게 해서 귀걸이를 살짝 이렇게 해볼까요? 사실 저 진주 귀걸이를 썼어야 되는데, 느낌만 좀 살려보려고, 네. 귀걸이를 살짝 할게요.
천서진 메이크업 여기까지입니다. 네, 천서진 스타일. 호커풀이 하면은 천서진 메이크업 요렇게 된다. 요런 느낌으로.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쉐이딩. 오, 쉐이딩. 오, 광대를. 광대를 완전 살리는, 여기를 죽이고 여기를 살리는 그런 메이크업 한번 해봤고요. 재밌었어요. 오늘 메이크업 재밌었고, 만약에 천서진 투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천서진 투는 조금 스타일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천서진 원으로 해달라는, 좀더 강력하게 가자고 그래갖고 한번 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천서진 투 메이크업도 해보고 싶어요. 투도 보고 싶으시다면 알려주세요. 답글로. 답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천서진 투도 생방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재밌었어요, 오늘. 그럼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빠바이!